노후된 함정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 해군 군수사령부 예하부대 해군 정비창 지난 이야기. 조선소는 만드는 개념이고 저희는 정비하는 개념이라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개조할 부분을 아예 부분적으로 절단하고 다시 용접하고 하는 그 외과 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군이 인정한 함정 용접 달인을 만나봤었죠. 용접의 달인이십니다. 범접 불가한 손기술의 달인입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섬세하게 어떤 용접이든 그의 손을 거치면 불량률 0%.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다. 지식적인 것도 다 습득하시고 거기다가 노하우까지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대단하신 거죠. 완벽한 용접 기술은 기본.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끝으로 기술을 펼치는 대한민국이 인정한 용접 명장 이모득 주무관. 솔직히 저보다 더 잘하신 분 많은데 일단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뭐 경력도 중요하고 자격증 취득 뭐 여러 가지 개인적 노력 등 그런 여러 조건을 맞췄다는 게 가장 뿌듯합니다. 군을 넘어 국가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용접의 달인 이모득 주무관의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해군 최상의 정비부대 해군 정비창. 선체 1팀 이모득 주무관이 팀원들과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크레인도 보이고요. 무슨 업무를 하러 가실까요? 원장 바닥에 싶지 주기보다는 싶지 주기 같은 경우는 공간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 1차선 같은 게 미장. 지금 보이는 이 작업이 업무와 관련된 건가 봐요. 어떤 작업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저건 엔진을 정비 끝나고 이제 다 배에 조립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뚜껑을 닫는 작업입니다. 우리 차량으로 보면 보네트를 달기 위해서 다시 크레인으로 다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을 넣기 때문에 다시 보네트를 다시 닫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기적으로 저희 훈련 갔다 온다든지 시간이 되면 주기적으로 합니다. 정비된 엔진을 배 안에 넣고 파이프로 용접해서 엔진 뚜껑을 덮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수천 톤급 함정엔 저런 엔진 뚜껑이 6개나 들어갑니다. 대형 크레인이 동원되고 정비된 엔진을 배 안에 넣는 건 고난이도의 작업이라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데요. 오랫동안 정비 작업에 참여했던 임 주무관과 팀원들이 영광스런 마지막 순간을 보기 위해 열일 제쳐두고 찾아온 거라네요.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그날 오후 창정비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긴 임주무관.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안전성과 편리성을 다 갖춘 첨단 교육이랍니다. 대체 뭘까요? 여기는 창정비연수원의 AR 용접 교육장입니다. AR 용접이요? 예, 실제 용접은 불꽃이 튀고 화상을 입는 교육인 하는데 여기는 불꽃이 안 튀고 화상도 안 입고 교육 결과가 바로 나올 수 있는 아주 최신화된 교육 시설입니다. 가상으로 용접을 한다니 참 신기한데요. 장비도 정말 비슷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신기한 건 용접의 종류나 용접할 금속 재료 그리고 모양까지 선택해서 실제처럼 똑같이 용접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 조건을 다 세하게 지정할 수 있군요. 예, 그래서 이 조건별로 여러 가지 조건을 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으로 보이는 건가요? 보입니다. 이 보이는 화면이 똑같이 모니터에 나옵니다. 화면이 절로 보이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달인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신다는데요. 어찌 이 모습은? 아이언맨 같으신데요, 한 번. 감사합니다. 예. 이 장비를 이용하면 용접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재료비도 줄일 수 있고요. 안전사고 발생률도 절반 이상 줄어든답니다. 실제로 하시면서도 지금 용접하는 느낌이 드세요? 실제 용접과 비슷합니다. 그래. 소리를 들으니 용접하는 것 같긴 한데 진짜 잘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용접 결과 공개합니다. 와, 97점! 대단하죠?
실제 현장에선 베테랑이라도 이런 최신 기술 장비는 다루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역시 달인은 달인입니다. 그 실습장 구하기도 어려웠는데 문제는 하다 보면 화재, 화상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용어 같은 경우는 쾌적한 환경에서 무한 반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육생의 그 실력을 월등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임주무관 같은 베테랑과 최신 장비가 뒷받침되어 있으니 해군 최고 정비부대의 명성 거저 얻어진 게 아니겠죠? 1분 1초도 허투루 쓰는 법 없는 이모득 주무관. 이번엔 시험 분석실로 가시네요? 예, 주무관님. 예, 시험 결과 보러 왔습니다. 시험 결과를 보신다고요? 그 결과 한번 보실 수 있어요? 네, 결과 보겠습니다. 네. 일단 갑니다, 우선. 예, 제가 용접한 부분이 이거 용접 네, 그렇죠. 용접한 부분. 다 잘 나온 거죠? 잘 나온 거죠. 아, 예. 용접은 이상없이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예. 항상 용접 작업이 끝나면 용접 부위에 미세한 결함은 없는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확인하는데요. 이 상태가 아주 깨끗한 상태죠? 그렇죠, 용접 잘한 거죠. 용접에는 A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주말에 뭘 보러 오신 거예요? 아, 지금 저희 팀에서 했던 선체 외판 작업에 대해서 네. 깨끗하게 용접이 됐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방사선 네. 통화 검사 밑에서 네. 용접부를 우리 병원에서 사진 엑스레이 촬영하는 것처럼 사진을 찍게 되면 이 표면에 하얗게 된 부분이 용접부라 보시고 이 부분에 만약에 문제가 있나 없나 결함이 있나 없나 지금 필름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아, 네. 이런 철판도 엑스레이 찍나 봐요? 예, 철판 뭐 비롯해 가지고 네. 뭐 비금속이라든가 일반 철판, 관계 플라스틱 모든 제품들에서 네. 검사 상황과 맞다 그러면 엑스레이 검사 가능합니다. 용접을 하고 엑스레이도 촬영도 하고 진짜 외과 의사 같으시네요. 예전에 저희들 이런 필름에서 이런 부분들이 내부에 결함이 있는 부분들이 아 여기 시꺼멓게 예예 예. 점들이 보이네요. 예 사람 엑스레이 그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예. 우리가 엑스레이 뼈를 딱 찍었을 때 만약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부러진 부분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이 자체가 깨끗한데 안에 이렇게 끊고다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러진 부분 뼈가 부러졌다. 네. 무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엑스레이 사진 필름 보면서 네. 뼈가 금이 갔니 부러졌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정보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보면서 저희가 가진 기술하고 저희가 가진 경험치를 갖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한눈에 보기에도 확실히 용접 품질이 다르죠? 이곳은 정비창 모든 부서의 품질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임주무관님의 용접은 늘 불량률 0%랍니다. 이게 바로 달인의 실력이죠. 임주무관님이 작업하시는데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네, 내부에도 변함 없고 용접 비도도 깨끗하고 모든 게 이 화면에서 네. 그 사람의 경력과 실력을 네.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 주무관님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일하는 데 있어서 보시기에? 일단 정비창 내에서 네. 많은 경험과 네. 기술력을 보유하고 계시고 네. 여기 필름상에 보이다시피 네. 어떤 용접 분야에서는 그래도 네. 명장까지 갖고 계시는 분이라서 네. 어떤 기술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지 않을까. 아, 네. 아 과찬입니다. 예. 아 그래요? 잘 봐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아 열심히 하십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만들고 조립하기를 즐겼다는 이모득 주무관. 고교 시절 용접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며 용접과 인연을 맺었는데요. 대학에선 기계 수리의 기초를 다졌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 집 주변에 이제 철공소라 하죠. 철공소에서 이제 용접하는 불꽃을 많이 봤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불꽃이 반짝반짝 하니까 아 저게 뭐 하는 걸까 하면서 계속 그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용접을 편하게 몸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9년대 용접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계속 그런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30년 넘게 그가 취득한 자격증만도 30개가 넘는데요. 그는 이런 노력을 그저 당연하다 말합니다. 아 이게 다 자격증인가요? 예, 아까 제가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게 금속가공 기술사하고 기계기술사도 있고 예.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것은 예, 국제기술사. 거, 예. 국내 자격증뿐만 아니라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후 7년 뒤 논문과 봉사활동 심사 후 취득 가능한 국제 자격증도 있는데요. 거의 금속 관련 자격증이네요.
그리고 관련된 뭐 기계라든지 금속된 금속의 자격증도 한 지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겠죠? 한 30개 정도 됩니다. 네. 89년도부터 했으니까 네. 그 거의 1년에 한 개 꼴 정도. 자격증 뿐인가요? 아이디어 뱅크라 불리는 임주무관은 업무 중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활용해 10건의 특허도 등록했다고 합니다. 아, 이건 바로 특허입니다. 특허인데 저를 한 15년부터 계속 특허를 해가지고 이렇게 취득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대기업 조선소에서 10가지 이상을 유사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특허가 원 특허가 되고 나머지 10개 이상 대기업들 낸 게 유사 특허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문에 대한 호기심과 국방 발전을 위한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달인. 대단하시네요. 개인 이름 하는 게 아니라 국유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아까운 건 없으세요? 해군의 이름으로 지식이 등록되었기 때문에 군의 지식이 활성화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에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군을 위한 달인의 노력은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타이틀로 이어졌는데요. 군이 좋아 정비창에 들어온 임주무관. 군에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정비창에서 일하며 가졌던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늘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그의 멘토, 배상인 직장장 덕분이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팀장님 하셨고 네. 업무적으로 도면을 본다든지 네. 뭐 작업 절차라든지 그것도 잘 아시지만 네. 인생에 살면서 이제 삶의 지혜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네. 제가 어려울 때 뭐 많이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멘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네. 이야기하니까 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저 이모덕 주무관이 네. 뭐 열심히 하고 네. 항상 그 공부하는 자세로 해가지고 네. 뭐 제가 도운 것보다도 본인이 네. 다 일어나온 거죠. 아. 두 분이서 했던 기억이 남는 작업이 있다고요? 예, 11년도에 했던 그 구축함 정비 작업 있었습니다. 그때 해군 최초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원래는 조선소 가서 해야 할 작업인데 그 정비창에서 처음으로 그런 난이도 있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또 팀장님이었고요. 뒤에 그 한미 부분이 파손돼가지고 그 비행갑판하고 한미 그 트랜솜 외판이라고 외부로 돌출되어 있고 경사가 크고 이래가지고 평소에는 그런 수리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아마 그때 그 공사를 갖다가 완공을 해가지고 가슴 뿌듯하게 좀 자긍심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고된 작업을 하며 신뢰를 쌓아왔던 두 사람. 기술 좋고 성실한 임주무관은 늘 모범이 됐다는데요. 이런 임주무관에게 위국 헌신상을 추천해 준 것도 배 직장장이었습니다. 한번 해봐. 아, 예.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배 직장장에게 받은 사랑은 이모득 주무관의 후배 박상영 주무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비드는 잘 노는데. 백비드는 잘 나지. 이게 해보니까 열을 좀 식히고 했었는데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쌓여서 그러니까 다음에는 열을 좀 식히면서 또 브러싱으로 예 브러싱 그렇지 브러싱으로 한 브러싱 한번 하고 슬랙 털고 하면 괜찮을 거야 아마. 척하면 척 눈으로 보기만 해도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하는데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노하우 전수 현장인 거죠. 이게 종종 배움을 많이 배우죠. 솔직히 뭐 밖에서 뭐 학원 다니시는 분 많지만은 그거 비할 바가 아니죠. 저희는 1대1로 이렇게 그 지도를 해주는 거니까. 대한민국 명장이. 그러니까요. 그 어디 가서 이렇게 그걸 받겠습니까? 박상영 주무관도 선배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 명장에 도전할 예정인데요. 먼저 명장의 반열에 오른 임주무관의 경험이 박 주무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우리 박상영 주무관이 저희 선출 일직장에서 기술력이 뛰어나고 근면 성실하기 때문에 다음 차세대 명장이 될 수 있는 인재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승진 기술자를 내년쯤에 먼저 도전하고 네. 그다음에 선정되면 그 다음 해에 또 명장을 신청하고 그런 단계를 가리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른 자격증이나 뭐
경력이나 이런 거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서류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 뭔지를 좀 짚고 싶어서 그 고덕이 형님한테 제가 도움을 좀 많이 받습니다. 항상 네. 제가 뭐 밖에만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언젠가 또 돌려줄 수 있겠죠. 부대에서 더욱더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한다는 임주무관.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상사가 되고 싶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지금도 충분히 존경받는 상사 같으신데요. 그날 오후. 임주무관님, 고속 직장에 계시네요. 뭐 하고 계세요? 야, 그래도 내한테 깔건데. 야, 피가 안 되겠다. 그럼 여기까지 와야겠네, 여기까지. 뭐 설치하시나 봐요. 조금 더 내리자, 조금 더. 이거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전원 케이블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편리하게 작업을 하도록 이 전원 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부대 내에서 손기술 좋기로 소문난 임주무관. 오늘은 동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술을 발휘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면 언제 어디라도 나타난다는 임주무관. 그의 황금손이 닿기만 하면 만사가 오케이. 설치도 잘 됐나요? 얘가 여기로 가니까. 그렇지, 되지. 이 정도 되지. 그리고 어차피 케이블 쓰다 보면 이게 약간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보탬이 된다면 누구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임주무관. 이게 바로 진정한 달인의 모습이죠. 모두가 기다린 퇴근 시간. 근데 퇴근은 안 하시고 왜 다 줄을 서 계세요? 혹시 혈압 재시는 건가? 또 많이 올라갔네. 하루에 한 대번씩 그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동을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좀 가격하게 업무를 보고 오신 분들은 한 번씩 체크를 하고, 고혈압이신 분들이 약을 복용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수시로 아침 저녁으로. 이 혈액계 기증을 이모덕 주무관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저희들 저 몸 건강 체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난 2019년 대한민국 명장 선정과 함께 받은 장려금으로 전자자동혈압계 16대를 구매해 부대에 기증했다는데요. 동료들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마음 씀씀이도 명장답네요. 어떻게 혈압계를 기증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보니까 대부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나이대가 많아서 그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혈압이더라고요. 그래서 혈압을 알면 그날의 컨디션을 알 수 있고 해서 혈압계를 결정했습니다. 개인 사비로 사가지고?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되면 그 일시 장려금이 있는데 그 일시 장려금을 기부했습니다. 개인이 쓸 수도 있는 돈이잖아요. 그때도 집사람이 조금 기분을 그랬는데 집사람도 이해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에 6억 이상 상금 총액은 집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엄청 혼났고. 아, 그래요? 지금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집사람이 그래도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보면 저희 가족이 전체 지금 기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딸, 아들들도 그런 거에 이제 자연스럽게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복장이 나타나신데요? 어떤? 지금 이제 전투체 활동 시간이라 구보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힘을 쓰는 업무가 많으니 체력을 길러야 정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운동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 지금은 전투체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하루에 6에서 7km를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쾌한 바다를 보면서 달리게 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아지고 심신이 단련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중량물을 많이 들다 보니까 그 체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체력 단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좀 많이 뛰시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거죠? 아, 정말 이렇게까지 뛰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뭐 기본적인 체력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네. 마라톤 완주해서 이제 기부를 하고 싶어서 42.195km 완주해서 42만 1950원을 기부했었습니다. 완주하면 42만 1950원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생기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할끔 하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기술을 숙련하는 만큼 체력을 키워 기부도 하겠다는 명장의 포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달인의 기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31년간 부대 내에 헌혈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며 꾸준히 혈액 기부를 해오고 있는데요. 기부자 명단에도 오르셨다고요. 이모독 주무관님께서는 2008년부터 이제 이웃사랑단을 지금까지 계속 실천해주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한 150회 이상 이렇게 헌혈 활동에 동참해 주셨는데 이 150회라는 게 진짜 절대 쉽게 달성될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헌혈을 통해 생명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됐고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도 이곳에서 만났기에 본인이 더 받은 것이 많다는데요. 야, 정말 미담의 끝판왕이시네요. 저희 완전히 헌혈 많이 해주시는 아주 고마운 헌혈자님이시죠. 안 오시면 어떡하나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주 못했는데 최근에 한 6월 말인가 하고 지금 그 사이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달 또 못하다가 지금 처음 왔습니다. 아, 그게 오랜만에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자주 해주셔야 되는데 자주 못했습니다. 아, 많이 하셨네요. 최근에 건강이 나빠져서 예전처럼 헌혈을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헌혈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으로 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혈하는 동안에는 어떤 느낌 드세요? 기부의 가장 좋은 방법이 헌혈 같아요. 물론 금액적인 것도 있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이 제가 볼 때는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행도 베테랑급. 이래서 다리는 아무나 못 되나 봅니다. 그날 밤 곧장 퇴근해 집으로 향하는 임주무관. 아이들의 인사 한마디로 하루의 피로가 싹 녹아내리는 시간이죠. 우리 아들 많이 힘세졌네. 오늘은 늦게 퇴근하는 아내 대신 솜씨를 자랑해 볼 참입니다. 요리까지 잘하실지 궁금하네요. 뭐 만드시는 거예요? 아, 예. 지금 핫도그를 익혀서 아이들 주고 그 사이에 또 저 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같이 줄 겁니다. 아. 아이들은 아빠가 해줄 특식 생각에 들떠 있는데 우리 주무관님께서는 어찌 요리 잘하는 거 맞으시죠? 저랑 실력이 비슷해 보이는데. 요리 같은 거 좀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 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대부분도 집사람이 웬만하면 다 집사람 다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기회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늦게 오다 보니까 제가 하는 건데 아마 애들이 맛있게 먹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시간. 정비창에서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셨던 분. 어디 가셨어요? 애들 눈치 살피시는 거죠? 맛있어? 엄마가 있으면 좀 더 맛있었을 텐데. 아이고, 세상 무서울 것 없는 달인, 요리 앞에선 작아지시네요. 애들이 맛있어 할까라고 약간 살짝 불안해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딸이 뭐 맛있다니까 그거에 큰 위안을 삼고 아, 맛있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간식 후 약속이나 한 듯 다 같이 책을 보는 임주무관과 아이들. 집에서도 공부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커서 그런지 아이들도 자연스레 책을 집어드네요. 저게 바로 산교육이죠. 아빠가 용접의 명장 이런 거 사실 알고 있어요? 네. 그 4학년 때 그 아빠가 상장 받는 거 그 서울까지 같이 가게 됐었고. 아, 뭐 명장이라는 상도 받는 자리에 아빠가 있는 모습 봤을 때는 어땠어요? 이렇게 그냥 자랑스러웠어요. 아. 딸 사랑해요. 아이고, 우리 딸.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지치지 않고 더 노력할 수 있었던 건 언제나 자신을 믿고 응원하는 가족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명장이라는 이름이 더 소중하게만 느껴집니다. 업무가 끝났지만 사무실에 홀로 남은 이모득 주무관.
또 다른 도전을 준비 중입니다. 새로운 배가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저희만 계속 예전 기술을 하게 되면 그 정비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첨단화되는 군 장비를 다루다 보니 그에 걸맞은 정비 기술을 익히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데요. 아주 낮은 자세로 끊임없이 배웠고 이를 바탕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선진 기업이라든지 어디 박람회 같은 데 꾸준히 가서 그런 기술력을 더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충분히 능력이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도와서 그분들을 제2, 제3의 명절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해군의 심장이라 자부하는 이모듭 주무관. 완벽한 군수 지원을 위한 그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모듭 주무관, 파이팅입니다.